2000년 12월에 손석 씨가 진행하던 100분 토론에서 SG 워너비가 출연해 가요계 회기라 소머리 창법 이대로 좋은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막 죄인처럼 막 얘기하고 그랬어. 저는 그 방송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 아무튼 그냥 웃긴 말로 하면 당신은 소머리 창법이 창궐했었다. 요즘 SG 워너비 열풍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죠. 그러니까 일명 소머리 창법이라고 불리우는 전설의 창법으로 2000년대 최고의 가수가 되었던 SG 워너비. 그 예술이라는 관점에서 가요계는 그 어느 산업 분야보다 창의적이어야 하지만 대중음악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팔리는 음악을 만들어야 될 의미가 있어지죠. 그래서 대부분 그 시대를 지배하는 탑클래스 가수와 그 음악 형식을 따라하는 소위 말하는 후발주자들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경향이 있죠. 자, 이런 측면에서 가요계에서 회기라가 가장 심했던 시기가 바로 SG 워너비가 활동했던 2000년대 중반일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2000년대 중반 가요계를 강타한 미디엄 템포 발라드의 계보예요. 대한민국 가요계 역사상 산업적인 측면에서 가장 시장이 황폐화된 시기에 그나마 산업의 명맥을 유지하게 된 노래들과 가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미디엄 발라드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떠한 가수들이 지금 음악 형식을 유행시키고 발전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엄 발라드의 선막은 SG 워너비 1집 타임리스였죠. 설경구, 김윤진, 김남진, 강혜정이란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도 없는 막강 캐스팅을 앞세워 블록버스터급 드라마타이즈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고 가수들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신비주의 마케팅을 펼쳤고 이것이 좋은 음악과 결합되어 신인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트가 되었어요. 사실 이때는 미디엄 발라드로 불려진 게 아니라 기존 발라드 형식과는 다른 신선한 형식 정도로 평가받았죠. 이후 2005년 3월에 2000년대 미디엄 발라드의 열풍을 일으키게 만든 명반 SG 워너비 2집이 발매되죠. 죄와 벌, 살다가, 광 등 앨범 내 여러 곡이 당시 음원 차트, 모바일 차트들을 모두 휩쓸었습니다. 당연히 이 앨범의 음원 발매를 제가 담당했었으니까 당시 매출이 어땠는지는 제가 잘 알겠죠? 그때 발매 당일부터 유료 음원 시장에서 발생했던 모든 매출 기록을 갈아치웠던 기억이 나요. 그냥 매출이 그냥 어나더 레벨이었어요. 자, 이때부터 가요계는 SG 워너비 노래 형식에 주목하게 되며 일명 미디엄 발라드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후 미디엄 발라드의 폭발적인 유행의 서막을 알리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2005년 9월에 발매된 M2M의 세 글자라는 노래였죠. 당시 무명의 신의 그룹인 M2M이 SG 워너비 타임리스와 비슷한 형식의 노래를 들고 나와 또다시 음원 차트를 휩쓸면서 미디엄 발라드는 대세가 되는 거라 하는 생각을 업계 관계자들에게 심어줬죠. 사실 이 두 노래의 공통점은 김광수 대표가 제작했다는 것도 있지만 바로 박근태라는 당대 최고의 작곡가가 썼다는 것이에요. 자, 이때부터 박근태 작곡가에게 미디엄 발라드 곡을 받으려고 줄을 선 제작자가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세 글자 이후부터 박근태 작곡가는 더 이상 미디엄 발라드를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그리고 박근태 작곡가는 그 다음에 정통 발라드 곡인 백지영의 사랑하늘을 썼고 그 다다음 해인 2007년엔 양파의 사랑 그게 뭔데 그리고 아이비 2집 유혹의 소나타 이럴 거면을 쓰면서 정통 발라드, 댄스 등 장르의 구분 없이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엄청난 작곡가가 됐어요. 자, 그래서 당시 박근태 작곡가는 죽은 가수도 살리는 가요계의 허준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였어요. 누가 이런 말을 했냐고요? 제가 근태 형한테 했었죠. 이후부터 가요계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미디엄 발라드를 하기에 힘썼는데 그 첫 포문을 연 앨범이 바로 2005년 11월 3일에 발매한 먼데이 키즈 1집이었죠. 당시를 회상하면 제가 SG 워너비 2집을 2005년 3월에 유통했는데 9월쯤부터 깡통 매니저로 잘 알려주신 강승호 사장님이 저희 회사에 자주 오셔서 투자 담당 이사님께 노래를 계속 들려주셨어요. 저는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SG 워너비가 벌써 또 앨범을 내나? 이랬죠. 근데 알고 보니 그 노래가 바로 먼데이 키즈 1집 타이틀곡 바이 바이 바이였죠. 나오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음원 차트를 휩쓸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8일 뒤인 2005년 11월 11일 여자 SG 워너비를 표방한 신인 여성 그룹이 나타나죠. 그 이름은 바로 가비엔제. 제 기억으로는 타이틀곡 해피니스는 음원 발매 당일 차트 1위에 오르게 됩니다. 요즘 이러면 바로 사재기 음원이라고 비난받을 텐데 이땐 발매 당일 1위 하는 것이 비일비재했던 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명의 신인 여자 그룹이 당대 히트한 음악 포맷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1위를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았죠.
자, 이때부터 미디엄 발라드, 소위 말하는 소몰이 창법에 대한 악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아, 뭐 속대들은 지겹다. 이제 미디엄 발라드는 이제 질린다. 뭐 이런 악플들이요. 최근 SG워너비 유튜브 동영상 리플을 보면 거의 칭찬 일색이죠. 세월이 지나면 추억이 좀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 악플 세례를 받는 가수들 힘내세요. 10여 년 정도 지나면 선플로 바뀔 거니까요. 세상은 다 그런 겁니다. 추억은 항상 아름답게 변하죠. 그리고 이러한 작금의 상황을 유심히 지켜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김광수 대표. 김광수 대표가 제작했던 포맷을 가지고 다른 팀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짜증이 나셨는지 진짜 여자 SG워너비를 만들겠다고 하시고 그 후 몇 달 뒤인 2006년 2월에 새로운 여자 그룹을 론칭하게 돼요. 그 그룹이 바로 씨아였죠. 진정한 여자 SG워너비를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김광수 대표가 야심차게 준비한 그룹 씨아, 그리고 여자 김진호라고 불리웠던 지금 미스트롯의 김윤지아, 상큼 발랄한 보컬 이보라, 당시 가요계 외모일타 사기캐 남규리까지 더 업그레이드된 라인업과 그나물의 그밥인 작사 작곡팀을 혼합해서 대한민국 가요계 역사 중 가장 정형화된 흥행 공식을 완성하여 대중에게 선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나물의 그밥인 작사 작곡팀이라고 표현했는지 마지막에 제가 요약 정리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당시 인터넷 악플은 그렇게 많았는데 이런 식의 음악이 나오면 모두 성적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작자 입장에서는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어느 정도 심했냐면 댄스 음악의 전설 유고골 이효리도 이 당시에는 미디엄 발라드를 불렀어요. 시체말로 개나 소나 말이나 다 소몰이를 했었던 거죠.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이걸 사회문제시에서 2006년 12월에 손석희 씨가 진행하던 100분 토론에서 SG워너비가 출연해 가요계 획일화, 소몰이 창법 이대로 좋은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막 죄인처럼 막 얘기하고 그랬어요. 저는 그 방송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 아무튼 그냥 웃긴 말로 하면 당신은 소몰이 창법이 창궐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핵심적인 얘기를 요약해 볼게요. 사실 미디엄 발라드 소몰이 창법의 계보를 얘기할 땐 단순히 가수나 노래만 놓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감춰진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당시 히트곡들의 작사 작곡자들이죠. 앞서 말씀드린 가수들과 노래의 작사 작곡자들을 한 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사실 미디엄 발라드 형식으로 히트난 것이 타임리스가 처음은 아니에요. 굳이 따지자면 그 전에 브라운 아이스 벌써 1년이 미디엄 발라드 형식의 첫 히트가 아닌가 생각해요. 하지만 대중적으로 이런 형식을 유행시킨 건 타임리스가 맞다고 봐야죠.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디엄 발라드의 히트에 서막을 올린 작곡가는 박근태이고 이후 M2M 세 글자도 박근태에 의해서 만들어진 곡이죠. 그런데 SG워너비 2집부터는 김도훈 작곡가가 이 형식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후 김도훈 작곡가는 먼데이키즈 바이바이바이를 썼고 가비엔제이 해피니스는 이후 미디엄 발라드의 주류가 되는 민명기 안영민이 썼지만 사실 가비엔제이 1집 프로듀서가 김도훈 작곡가였기 때문에 이것도 김도훈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씨아 1집부터 SG워너비 3집 이후 음악들은 지금 미스트롯 심사위원으로 알려진 조용수 작곡가가 메인 작곡가로 활약하게 됐던 거죠. 자, 심지어 2007년에는 이효리가 불렀던 미디엄 발라드 그녀를 사랑하지 마도 안영민 조용수가 만든 작품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듯 2000년대 중반 왜 그렇게 소몰의 창법류의 노래가 대유행하게 되었는지 잘 모르셨겠지만 이제 좀 납득이 가시죠? 자, 오늘의 결론 첫째, 대중음악의 히트는 곡발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시대건 몇몇 소수의 히트 작곡가들이 그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어 가는 거다. 둘째, 악플에 시달리는 가수들 자살 같은 건 생각하지도 마라. 10년만 지나게 되면 추억이 되어 미화되고 여러분에게 선플만 달릴 것이다. 15년 전에는 SG워너비도 쌍욕 먹고 살았다. 지금 SG워너비는 행복 먹고 살고 있다.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채널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는 순간 어느덧 진짜 K-POP 전문가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K-POP 1타 강사인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자, 오늘 이걸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